연예부 기자가 바라보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이번 특별 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체육 예술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룹 블락비의 직곡 에일린, 작곡가 김영석 씨가 특별히 포함이 됐습니다. 선정된 이유가 뭘까요? 젊은이들이 남북 평화회담, 교류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을 전진 배치를 해서 예, 좀 더 이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활용을 하자. 지코는 래퍼예요. 네, 래퍼예요. 그 평양 시민들이 네. 어떻게 이 랩을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K-POP들을 북한 사람들도 자주 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도 예, 여러 가지 어느 시대인데 처음으로 이제 울려퍼지는 그 랩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이게 예술이가 이런 것 같아요. 평양 시민들이. 에일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적자인데 미국 국적자이면서도 K-POP을 이끄는 주역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그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미국과의 좋은 그 관계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암시하는. 요분들이 혹시 뭐 관련해서 소감을 밝히셨나요? 지코가 이제 2018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명단에 포함이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 큰 자리에 초대해 주신 만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오겠다라고. 에일리 씨도 소속사를 통해서 남북이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겠다. 김영석 씨는 좀 유명하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을 예,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식적으로 지지해 온 걸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분은 외가가 실향민이라서 자신의 감회가 좀 더 새롭다. 음악을 통해서 남과 북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소감을 밝히셔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용필 씨는 포함이 안 됐어요. 대부분 젊은 가수들만 포함이 됐어요. 이번에는 좀 젊게 세대 교체를 좀 한 걸로 보입니다. 특별 수행원에도 중학교 3학년 학생과 대학생이 포함돼서 눈길을 좀 끌었어요. 그래서 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포함된 것도 처음이라고. 그러게요. 김규영 양의 할아버지가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68년 만에 북에 계신 형님을 만나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김규영 양이 북에 계신 그 큰할아버지에게 보낸 손편지가 공개되면서 그렇게 네.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규영 양이 정상회담에 동행을 해서 북에 계신 그 큰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는 장면도 아이고. 아주 큰 감동을 주지 않을까. 지난번 공연 때는 레드벨벳의 공연이 아주 큰 이슈가 됐었어요. 이번에도 지코나 에일리가 뭐 평양에서 공연을 하게 되나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세 분이 만들어낼 평화의 화음이 남북관계의 풍성한 가을을 그려내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연에 대한 암시를 했는데요. 특히 작곡가 김영석 씨는 만찬석상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리랑 등을 새롭게 편주해서 편곡해서 피아노 연주로 할 예정이라고. 자, 남북 정상회담에는 매번 이렇게 문화 연예 인사들이 꼭 함께 대동을 합니다. 그 대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고 이런데 우리 같은 언어를 쓰는 북한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북의 젊은이들에게도 우리의 K-POP 잘 알려져 있고 또 노래가 나오면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들이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근데 랩이 울려 퍼질 때는 과연 그 분위기가 어떤지가 매우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